경제적 유인이란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을 의미합니다. 합리적 사람들은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경제적 유인에 따른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 의사결정합니다. 한 경제학자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만 반응합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이죠. 따라서 정책 담당자들은 정책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상 밖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50년 전만 해도 안전띠가 장착된 자동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1960년대 말 미 의회가 안전띠를 의무화하도록 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생각해보죠. 안전띠로 인해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에서 치명상을 당할 확률은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안전띠 의무화가 만들어낸 전체적 효과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천천히 운전하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되죠. 운전자는 무의식적으로 안전운전의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고려하게 됩니다. 천천히 운전의 안전도가 높아지는 데서 얻는 이득이 비용보다 크면 천천히 운전하게 됩니다. 눈길에 더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도 이러한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죠. 안전띠 규제는 합리적인 운전자의 비용 편익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안전띠로 부상이나 사망의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띠를 착용하면 조심해서 운전하는 데 따르는 운전자의 이득이 그만큼 작아지죠. 안전띠 착용은 도로를 잘 깔아놓은 것과 같은 효과, 즉 속도를 더 내고 덜 조심스럽게 운전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안전띠 의무화 규제의 순효과는 바로 교통사고의 증가입니다. 보행자들도 자동차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죠. 이것이 황당한 이론적 추측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제학자 샘 펠츠만은 1975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서 발생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안전띠 규제로 운전자의 사망률은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는 증가했고 보행자의 사망률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정책을 만들 때는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그 정책이 사람들의 유인 구조에 미치는 정도와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미칠 파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